안녕하세요. 올댓뮤즈 시청자 여러분, 지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12월이에요. 2021년이 진짜 너무 순식간에 훅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한 달을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데이트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작품 활동을 위해서 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요즘에 제가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짜잔! 장에 관련된 건강식품인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대장의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줘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식단을 줄이게 되면 화장실 가기가 좀 저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식전 식후 상관없는데요, 식이섬유라서 식전에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그리고 뭐 점심이나 저녁에 제가 점심에 안 먹었네? 그럼 저녁에 한 번? 아니면 점심에 생각났으면 점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두 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렇게 안에 이게 엄청 많아요. 제가 하루에 두 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에 두 포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뭐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해서 두 포씩 두 포씩 네 포를 먹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 갈 때나 뭐 친구들 만날 때, 제가 워낙 요즘에 미니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미니백을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항상 가방 안에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파우치 안에도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제가 손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루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갱인데 조금 으깨지면 바로 가루로 변하는? 그래서 한 입에 털고 물 마시면 스르르륵 녹아서 심지어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편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먹기 전에 두 포를 먼저 챙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먹고 아침을 먹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배부르다. 자, 이렇게 두 포를 먹었으니까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미리 사실 딱 준비해 놨는데요.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파니니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을 간단하게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빵을 미리 제가 반을 갈라놨고요. 잼을 발라서 입을 벌려줘. 딸기잼을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왜냐면 딸기잼은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르고, 여기 준비해둔 치즈를 여기다. 눈이 침침한. 전 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를 넣고, 햄은 두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치즈. 이게 끝이냐? 그럼 너무 섭하죠. 제가 여기 와플 기계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워 먹으면 정말 끝나는 거 다들 아시죠? 뚜껑을 닫고 이러고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오! 건져보겠습니다. 얍! 잡았다! 짜란!
이 치즈 보세요. 맛있음. 아침에 사과나 좀 간단한 걸 먹고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요. 그리고 저녁을 샐러드 먹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해요. 제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파전이 요만한 거 하나 먹었는데 사전 잡힌 식이섬유가 위에 들어가서 물이랑 만나면 팽창을 한대요. 그래서 위에서 포만감이 너무 지금 느껴져가지고 이 조그만한 걸 먹었는데도 지금 너무 배가 불러요. 저는 너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밥까지 챙겨 먹었으니까 또 저를 위한 또 시간을 가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